라면을 벗어! 우와. 오. 야! 야! 미라야. 네. 이름이 미라니? 아미라. 아미라요? 네. 성이 아시죠? 아니요, 따로 있어요. 어, 그럼 이름이 뭐예요? 아부가마 아미라. 어머. 아부가마 아미라? 네. 아미라. 어디에요? 리비아에요.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김태희 아미라. 아랍의 기운을 몰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당찬 소녀. 100% 자연산인 커다란 눈, 코, 입이 부러워. 이렇게 둘이 홍영기야 느낌이 둘이 야, 어때요? 키 몇이야? 저 90. 어? 너 신발 벗어봐. 아, 안 돼요? 안 돼. 근데 한국말 언제 이렇게 잘 들으시죠? 아, 한국에 언제 8년 됐어요. 오. 살라말레이콤 안녕하세요 아미라 안녕하세요 리비아. 아,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아, 감사하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시끄러워.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곤란할 때, 곤란한 상황에서 네. 한국말 못하는 척, 나 외국인인 척 하고 온적 있어요? 네. 언제? 채찍이 할 때. 채찍이 할 때? 네. 놀이동산이나 영화 보러 갈 때 길이 막 길잖아요. 그러면 그냥 채찍에. 그냥 채찍이에요? 뭐를 한국말 못하는 척. 왜 채찍이 하냐 이런 얘기를 못하는구나. 말이 안 통하니까. 와, 좋겠다. 갈 때 막 어 손가락 들하고 어 외국인이다 막 그렇구나.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네.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데 그럴 때 제일 당황하게 하려면 어 뭐야 외국인이다 야 저기 봐봐 그럴 때 딱 가가지고 니 뭐라 씹을 쌌노? 아 어, 한번 해봐요. 아 외국인이다 니 뭐라 씹을 쌌노? 아 정말 아는 사람이 깜짝 놀랄까요? 대전 얼짱과의 맞짱 승부 제1라운드 인수위를 이겨라! 자, 이제 새로운 얼짱들과 기존 얼짱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죠.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군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가장 라이벌일 것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허준현. 아, 준현이. 그래요. 그럼 이 친구만큼은, 아, 이건 뭐 라이벌도 아니고, 아니 나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왜 웃었어요? 아, 뭐가 찔려가지고 아 그랬어요? 이수희 대 호준현 얼짱 포즈로 눈싸움을 하라. 남자 대 남자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야 이거 쉽지 않아요. 봐요 카메라 감독 벌써 얼굴 돌리잖아요. 저 찍고 있다가 조금만 참아봐요. 서로서로 미식미식 걸어 조금만 참아요. 하나 둘 셋 착착. 어허 쉽지 않아. 자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아우. 야 무승부 내가 못 보겠다. 야, 잘했어요. 얼짱 포즈로 눈싸움을 하라. 시작.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착각! 그래, 들어가. 들어가. 수정아! 대결에 참가를 하려고? 와, 진짜 꿈이 이루어졌다. 뭐 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다리 찍기야. 응? 좋아요. 그러면 자 수희군 앞으로 나와주고 우리 수정양 앞으로 나와서 수정양이 원하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다리 찍기. 이게 얼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찍어봅시다. 이수희 대 권수정
다리를 찢어라! 쫙쫙! 자, 그럼 누가 먼저 다리를 찢어볼까요? 갈갈보에서요. 지는 사람이 한 발씩 빼는 거. 이렇게 말 많이 해도 괜찮아?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먼저 한 발씩 빼는 걸로. 지금 기분 괜찮죠? 네. 말은 하되 감정은 섣불리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카리스마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게임 할 때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데 가위바위보! 보! 보! 좋습니다. 자, 지금 신나고 있죠? 네. 네. 자, 지금 신났습니다. 자,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승이 이겨.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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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이야.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 가위바위보 안 해봤니? 보! 이번에 이기면 역전됩니다. 붙이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얼짱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얼짱시대 출연해서 이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다리 찢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 아이디어 좋아요. 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자친구 있어? 아, 연계다. 잠깐! 가위바위보 안 해봤니?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애고생이다! 이수희대 주현우! 초딩 상식 퀴즈! 이 대결은 구미 얼짱과 김해 얼짱의 대결입니다. 박빙의 촌놈 대결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 판넬이 있고 쓸 수 있는 매직이 있어요. 네. 어떤 게임인 것 같아요? 상식 퀴즈. 상식 퀴즈. 섬찟하죠? 네, 심하게. 자, 지금 말을 읽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 컨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봐주세요. 고개 돌리고 컨닝하는지 제가 가운데 딱 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신의 일촌 두 명을 쓰세요. 친구 제외하고요? 자, 뭐 뭐든 생각나는 일촌 두 명 적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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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고 있고. 자, 이제 뒤로 돌리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현우 군의 정답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촌 두 명을 적어주세요. 정답 바꾸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잠깐만요. 박수를 쳐야 되는데 뒤에서 웃은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했을 때. 자, 좋습니다. 엄마, 아빠. 정답입니다. 우리 이수희 군. 이건혁 박상윤. 관심일촌을 적었습니다. 대단한 승부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호 군이 예상을 드렸고, 자,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촌이라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이건혁 박상엽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새로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에는 무슨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예전 동전보다 조금 작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새로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수희 군의 답부터 보겠습니다. 아, 두 가지 중에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 그 탑탑탑 써야 돼요? 석가탑과 다보탑 중에 고민했는데 다보탑을 체크한 거죠? 네. 정답입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현우 군 정답 빅뱅의 탑 적으셨네요. 탑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무조건 빅뱅의 탑이죠. 빅뱅의 탑이 위인이었나요?